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성경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1절로 42절까지입니다.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기 전 곧 변화되기 전에 그는 살기가 등등한 채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다. 때론 잡아 가두기도 했고 때론 죽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라 생각하며 사명을 다해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절대 선은 율법이었고 그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 흠이 없었던 자신은 완전한 자였던 것입니다. 율법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기준에서 어긋난 모든 사람들을 정죄하고 억압하는 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고 완전한 변화를 경험합니다. 주 안에서 참된 거듭남을 체험한 것입니다.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에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만왕의 왕 주 예수께서 좌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후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며 그들의 잘잘못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바울은 비로소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의 품에 안겨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 바울은 더 이상 이전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가득 품은 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기둥으로 주님의 지체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전달자로 인생의 반전을 맞이한 것입니다. 복음의 힘은 위대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습니다. 정죄를 일삼던 인생에서 사랑을 나눠주는 인생으로, 사망을 전염시키던 인생에서 생명을 싹트게 하는 인생으로 변하게 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변화되었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들보를 가려주신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격하고 감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주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됩니다. 형제의 눈에서 티를 빼기 전에 내게 있는 들보를 가려주신 주님을 생각하며 연약하고 나약한 지체들을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큰 들보를 주의 사랑으로 가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기보단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과 아픔을 보듬어주는 진정한 주님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